여기는 원당중학교 정문 앞입니다. 양쪽으로 메타스퀘어 나무가 서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김밥을 픽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일러서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메타스퀘어. 이 나무는 반포, 구반포 정원 전체에 이 나무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다 옮겨졌든지 베어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날씨는 바람이 있어 조금 더 차게 체감이 느껴지고, 저는 10시까지 이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원당 미들스쿨. 여기는 야구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구단과 고등학교들을 야구를 잘하는 원당중학교 야구부 준우승 2023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축경축.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서 잠깐 힘을 갖는 아저씨들. 제가 얼굴을 찍어도 누군지 식별이 안 되니까 그냥 찍습니다. 이분도 라이딩을 위한 여기 만남의 장소인가? 일단은 버스, 일찍 가는 버스 어디로 가시나? 여자분도 계시. 지금 단단한 김밥집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분명히 햄인가 소세지를 빼달라 그랬는데 잊으셨답니다. 할수 없이 오늘은 햄 들어간 거를 먹게 되겠습니다. 저만 빼면 되죠. 저는 돼지고기에 엘러지가 있어요. 여기는 마상로 1. 제 머리통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차는요, 조금 기다려야지 와요. 아, 여기다 여기다 그냥 내려놔 주시면 네, 저희가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목포에서 예. 떡볶이를 좀 아, 보내드렸습니다. 아우,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에 선보이는 날입니다. 아, 김밥을. 그래서 혹시 네, 괜찮으면 이렇게 앞으로, 예. 해놓고 저희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예 아니에요. 전혀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이게, 너무 늦지 않게 드세요. 예. 작아서 배달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걸어?